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작할 콘텐츠 이세카이 리부트 제논 키울 때 이제 도움을 주신 분이죠. 제 제논 스승님이세요. 레벨 288 엘리시움에서 키우고 있는 제논 탑수님의 계정 체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 템 먼저 보여드리고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6차 한번 봐야겠죠? 6차가 잘 됐네. 30, 30, 30, 포톤레이 30, 그리고 오버로드 28이고요. 아타피셜 에볼루션. 이게 지금 20이 돼 있으시고요. 그리고 헥사 스탯은 875가 돼 있네요. 875.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유니온. 또 알았나, 이거. 와, 이거 뭐야. 야, 나 이렇게 된 거 처음 봐. 야, 힘, 댕, 럭, 공, MP, 버프 지속까지. 와, 야, 이 제논, 야, 이거. 자, 일단은 제가 스펙은 알고 있어요. 이제 환사는 8만대세요, 8만대. 환사는 8만대시고요. 자, 환사는 지금 82,000으로 나오네요, 82,000. 유니온 서버에서 엘리시움으로 리플을 했고, 네. 288 제논 유저 탑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근데 템 세팅, 틀당 유저라고요? 저보고? 틀당 유저 아니에요? 아닌데. 낫지 않아, 이거. 이거 딱 봐도 틀당 유저 느낌인데, 스멜인데. 이거 내가 옛날에 아는데, 이거를. 연배가 저랑 비슷하신가요, 혹시? 2살 어릴 거예요. 2살 어려요. 30대시네요, 그러면은. 맞잖아! 아, 이거 100%라니까, 이거. 인정합니다. 인정할게요. 같은 틀리 찾았다고 신난 거 보소 미리. 제논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장점은 기동성이 높죠. 6차 출시 이후로 극딜 구조가 변경되면서 또 상당한 딜량을 뽑아낼 수가 있다는 게 또 장점이죠. 단점이 좀 많은데 5차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보니까 그만큼 딜량을 뽑기가 매우 어렵다고 보고요. 올스의 확률에 대해서 좀 골치 아픈 직업이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고 내실 챙기는 게 굉장히 막세죠. 네. MP도 신경을 써야 되는 직업이라서 파티 보스에서 극딜 처음에 넣을 때마다 눈치 보일 수밖에 없는 직업이라고 보고 싶어요. 아, 그거는 너무 공감이 됩니다. 이게 극딜할 때 제발 스매시 좀 기다려주세요 하면은 그걸 왜 기다려? 하면서 딜량 박아버리거든. 우리 단풍의 멤버들이 다 진짜 너무 서럽습니다. 타 직업에 대해서 무릉충수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이죠. 확실히 몰빵이다 보니까 무능에서는 확실히 안 나올 수밖에 없어 이제. 마지막으로 유틸기 중에 돌진기가 없다는 게 좀 큰 함정이죠. 그런 이제 미세컨을 하는 그 조건에 대해서가 약간 좀 까다롭다. 자, 네. 바로 스타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올리고요. 자, 이제 깔아줍니다. 이렇게 딜해 명투 미리 올려놔도 돼요. 자, 지금 보면은 오른쪽 보면은 차는 게 겁나 빠릅니다. 벌써 다 탔어요. 뭐야, 왜 이렇게 빨리 이렇게 빨리 차? 이렇게 하고 이제 버프를 미리 올려놔야 돼요. 올리고요. 지대링 올리고 바로 달려줍니다. 바로 달려줘요. 바로 놔야 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포톤레이 날리고 이렇게 벨트 다운은 그냥 취향. 오케이. 데미지가 올라가니까 와, 순식간에 데미지 쫙 올라갑니다. 오, 좋습니다. 어, 지렸어요, 지렸어. 와, 이게 메가 스매싱. 뭐야, 이 딜이 생각보다 엄청 좋네요, 이 6차가. 근데 이 친구는 시드링이 뭐가 효율이 제일 좋나요, 그러면은? 아직은 그래도 제가 웨폰 엘링이 더 좋더라고요. 웨폰 엘링이 아직은 더 좋다. 1필 바로 터트리고 가도 돼요. 오케이. 근데 노브를 안 써가지고 융합도 깔고 가는 게 좋아요. 오케이. 융합 그래도 괜찮아요. 잘 깐 거예요. 그 정도면. 오케이. 5파츠 올려야 됩니다. 얼마 걸렸어? 와우. 마인드는 제이. 오케이. 마인드 안 넣어요. 맨 위로 가야 돼요. 맨 위로. 맨 위로 가면은 또 괜찮나? 이렇게? 네, 괜찮아요. 아, 이렇게 골렘, 그냥. 골렘이 안 다니까. 골렘이 안 다니. 아, 골렘이 안다 이러면은
네. 오. 확실히 이 2차 오 뭐야 이거. 오 진짜네. 2초, 1초 이제 떨어집니다. 오케이. 약간 이런 느낌. 그래도 무난하게 넘어갔네요. 오케이. 네. 오케이. 유압 깔고. 네. 나오기 직전에 아이온 쓰고 안전하게 가시면 돼요. 오케이. 중간에 스미 깔아주세요. 스미 그 잠옷들 처리할 수 있게끔. 버프 미기 올리고. 오, 오히려 좋아. 아직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오케이. 바인드 걸고. 바인드 걸고. 오케이. 지금 바로 쓰면 되죠? 네, 무공솔. 어, 뭐야, 무공솔 맞네. 대투다. 끝났나? 아, 끝나요. 아, 딜이 좀 모자랐다. 아, 이게 원래 잠깐만 선생님 이거 일단은 네. 일단 끝내고 잘 봐. 무공 미리 올려놓고. 아, 올라와라 제발. 올라와. 자, 바인드를 쓰고 이렇게 쓰세요. 자, 이렇게 스매셔를 쓰십니다. 다 썼어요. 3, 2, 1 이렇게. 그리고 포틀레이 미리 날려놨어요. 저 맞습니다. 3패 미리 날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아, 이렇게 끝내시더라고. 10초 동안 채공이 되다 보니까 그걸 3페이지까지 연결해서 쓴 거예요. 아, 저것도 확실히 어우, 플레이가 깔끔해, 깔끔해. 다음 보스는 어떤 거죠? 더스크입니다. 더스크가 제일 그냥, 핵심이죠. 더스크는 그냥 개박살 한번 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슬슬 준비해야죠. 오케이. 나왔습니다. 다리. 오야, 딜레이 딜레이. 무스 올리고 갑시다 이제. 오케이, 오리진 지금 바로 고. 멜트 다운도 있어요. 오케이. 갑시다. 아직 1피 안 터졌어요. 끝나? 끝나? 와. 어, 야, 극딜은 진짜 강하다. 오. 아주 완벽했어요. 야, 극딜 진짜 강력하네. 이게 극딜 직업이지. 오파츠 올리고요. 1필 터뜨리자마자 입장. 네, 이제 바로 가겠습니다. 멜트다운. 아직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이제 멜트다운 쓰고 오리진. 리레딩 쓰고 바로 쐈어요. 해주고 이어서 바인드. 어, 포토링이 안 써도 되는 거였구나. 들어가자마자 바로 웨폰링 바꾸시고 엘리오. 용화 깔아야 돼요. 용화 깔고 포토링이랑 스위미 코솔 오버드라이브 레토라 시드링. 기본 스킬 올리는 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제 네, 기본적인 거니까. 앉아 오고. 동도 오른쪽 가야 돼요. 이렇게 용암 유도했으면 뭐 금방 알아서 오긴 하겠지만 강한애도 보고. 아, 이거 좀 아쉽다. 로딩 나이스. 더 겹쳐서 쓰는 거. 아, 이걸 여기서 쓰면 안 되는데. 다만 이걸로 해볼게요 그냥. 네. 형제로 끝낼 수 있을란 모르겠네. 파츠 써야 돼요. 오케이. 안전하게. 지금 아직 데카 안 깔았으니까 괜찮아요. 그래도 확실히 숙련된 제노 유저시다 보니까. 오늘 맛이 있네요. 5번 안전발판. 이제 강한 레이저 준비해야 돼요. 슬슬. 강한 레이저. 직접 메테오. 발판 있어요. 살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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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으면 돼. 안 죽으면 돼요. 여기 있으면 돼. 뭐야. 저기. 아, 이거는. 근데. 아, 이건 좀 아쉽네. 본능 한번 보고 네, 네 한 오리진 극딜 가면 됩니다. 융화 올립니다. 오케이. 극딜 버프 올리고.
오케이. 오버드레이브. 네. 지금 한 번에 보고 할게요. 한번 깊게 까는 거 보여주려고. 오케이. 자, 이제 올리겠습니다. 안으로 가야 돼요. 용 안으로, 용 안으로. 아, 융합 안으로? 아, 오케이, 오케이. 지금 받는 거 아닌가, 버프? 밖에 있어요. 아, 오케이. 살짝 지금. 아, 들어가나? 오버로드가 살짝 풀리긴 했는데. 오케이, 까비. 그냥 끝났어요, 사실. 오케이, 일단 이렇게 끝이 나긴 났네요. 비빌 거야, 그냥. 해도 있어서. 자, 이 정도 다네, 지금 현재. 오케이, 1필까지 다 맞췄어. 좋아. 오케이, 이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 아, 그래도 노블 없어도 이 정도 딜이면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어우, 오케이. 선생님, 그러면 이제 한번 사냥도 한번 알려줄 수 있나요, 일단은? 아, 이거 이미 돼 있구나. 아, 이거를 다시, 직접 쓸 수 있어요, 이거 장관으로. 그거를 밑단키 누르고 나서 스킬키를 눌러야 돼요. 아, 이거를 내가 원하는 방 타이밍 때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이거를? 그렇죠. 뭐야, 나 몰랐어. 나 이제까지 몰랐어, 이거. 이제 아셨어요, 그걸? 아, 나 이제 알았어. 아래 위치. 거기서 유황 까시고, 그 다음 그 자리에서 2층으로 가보세요. 2층, 여기. 네, 거기서 이제 밑방향키 누르면서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아, 그게 40초 동안 제자리 사냥 빌드가 되는 거예요. 와우. 근데 좀 더 오른쪽 가는 게 좋아요. 오, 일단, 아 이런 느낌. 일단 맨 오른쪽에, 그래야 맨 오른쪽에 있는 몹이 맞으니까. 오, 아 이게 역 이게 뭐지? 융합 있을 때는 좋군요. 융합 없을 때는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뛰었다가 이거 없을 때는 네 뛰었다가 거기서 이렇게 폭격 한번 쓰고 이렇게, 거기서 한번 쓰고 이렇게 또 뛰어가서 맞나? 아니, 거기서도 에 뭐 포함 모드 써도 되고 아니면 직접 뛰어가면서 한 번씩 어 이렇게 되는구나. 아 이게 네. 편하긴 하구나 이렇게 하면은. 자 일단 그러면 한번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극딜 진짜 강력해요. 극딜 진짜 강력합니다. 오리진도 잘 받은 것 같고 나름 괜찮아. 이제 설치도 가능하고 근데 그만큼 이제 약간 리스크를 좀 준 느낌이긴 해. 스탠딩형 보스한테 정말 좋을 것 같고 이제 유동형 보스한테는 조금 이거 융합 스킬로만 봤을 때는 좀 애매할 수도 있다는 느낌. 그리고 이제 약간 미세 딜을 하기에는 별로 적합한 친구는 아니야. 스매셔를 전 맵에서 조금 차징을 할 수 있게 하면은 좀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게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홀로그램 융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말을 하는데 소형, 중형, 대형으로 보스 크기에 맞는 형태로 융합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제론이 조금 더 개선을 많이 받는다면은 관심을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일단은 컨텐츠 여기서 종료하도록 할게요. 오늘 아우 맡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고생하셨어요. 네 오케이.